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목대가 자연스럽게 제가 뒤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를 올 여름에 분갈이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심겨져 있는 화분은 오복화분이고요. 오복화분 이 머리가 풍성한 이 아이가 너무 예뻐서 여기다가 심어주었어요. 약간 롱한 화분에 심어서 이 약간 늘어지는 아이도 수영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초콜릿금은 원래는 약간 낮은 화분에 앉혀주었는데 이 우짜라서 이런 모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짜라서 이런 모양이 됐어도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잠깐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짜랐지만 이런 목대로 올라오는 수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모양 이대로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좀 빈약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조화롭게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색깔이 초콜릿색으로 예뻐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이 아이는 레드베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레드베리가 이렇진 않았습니다. 레드베리가 처음에는 꼿꼿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어린 레드베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 수영 잡혀 있는 이 레드베리도 원래는 이렇게 꼿꼿한 아이로 처음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웃자라기 시작하더니 아이가 이렇게 수영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물을 주고 난 뒤에라 이 아이들이 색깔이 좀 빠졌는데 진짜 산딸기처럼 빨갛게 익으면 이 화분이랑 매치가 너무 잘 돼서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달기, 싫어하는 달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늘어지는 걸못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키워서 놓고 보니까 예뻐요. 그리고 이 목대 잘라지면 어떡할까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려고 햇빛을 더 많이 보려고 이 아이들 노력해서 모양이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잡히는 것도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분재처럼 아이가 예쁘게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 조이스툴럭과 금입니다. 다른 분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으면 아마 풍성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아이도 처음에는 지금 이 레드베리처럼 꼿꼿한 아이로 이 화분에 앉혀서 키웠었거든요. 그런데 햇빛이 부족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이도 수영이 이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라서 앉힐까 어쩔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이대로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리가 많이 없는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다른 달기에게 간섭이 심해져서 힘들어하시고 바로 내려앉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수영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재처럼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오늘은 요런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목대를 자라는 아이들, 이렇게 수영 잡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잘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철사로 고정을 해준다거나, 모양을 잡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예쁘게 목대를 갖추어서 자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시나요? 저는 그냥 이대로 늘어지는 면 늘어지는 대로, 키우면 크는 대로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저는 기호가 매우 다양해요. 목대로 자라는 애들도 이뻐하고, 또, 땅바닥에 붙어 있는 아이들도 예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목대로 수영 잡히면 그것도 나름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콩분에 심어 놓고 이렇게 보는 맛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이 아이들은 이미 수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이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래도 나름 굉장히 보람 있고 예뻐요. 사실은 제가 페리도트는
이미 달궈진 아이를 데리고 왔었기 때문에 어린 페리더트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궈보고 내가 수영을 잡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레드베리 같은 경우는 보면 볼수록 볼매예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드베리 5총사가 있습니다. 요 레드베리 5총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쫙 진열해 놓고 보는데 다들 예쁘다고 예뻐해 주십니다. 또 저도 보면 볼수록 또 예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키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수영 잡힌 아이들도 되게 예쁩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수영 만들어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엄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